한번 봤죠? 그냥 텐션이 이거 영상만 보는데도 텐션이 그냥 올라. 자, 킬링 포인트. 진짜 킬링 포인트. 24일 SK 원정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받고 김선영 움직입니다. 그러나 수비 성공시키는 안양 KGC. 아, 전성현 선수 또 좋은 로테이션이 나왔네요. 열려 있습니다. 문성곤의 석점포. 사실 이런 찬스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나는 리바운드를 뛰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도형이 잘 봐주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타이밍. 박계훈 패스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아, 한번 봤죠? 그냥 텐션이 이거 영상만 보는데도 텐션이 그냥 올라. 근데 이때 막 못했어. 더 세게 그냥. 더 세게 못했어. 스파이크 치듯이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우. 내가 얘를 찍어버리고 막 소리. 그때 흥분해서도 안 하잖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양인들한테 찍힌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용병을 블락을 하고 난 후에 막 소리 지르고 환호를 해버리면 얘네가 어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약간 할 것 같아. 좀 기가 죽은. 네, 약간 그리고 쉽지. 다음에 얘가 내 앞에서 레이업을 뜰 때 아, 또 찍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각인을 시켜줘야 한 번에 안 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난 정말 몇 명 찍으면 더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리바운드 지켜내는 KGC. 이게 봤다고, 너 봤다고. 박수 두 번이나 쳤다고. 너 봤다고. 박수를 두 번이나 쳐요 제가. 골 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네. 봐봐. 리바운드 내가 잡는 순간부터 봐봐. 자, 비디오 미팅 하시죠. 이미 여기서 너 본다고. 네, 알아봤다고? 저기서 널 뛰는 거 본다고. 봐봐. 또 봤다고. 봤지? 봤지? 봤어. 근데 주기가 너무 빨랐어. 네. 그래서 제끼고 가야겠다. 네. 제꼈어. 제끼고 들어서 일부러 너 쪽으로 가서 딱 방향 틀잖아. 준영이 안 믿고 너를 딱 네. 이제 네. 이상형은 아. 준영이보다 너거든. 근데 이날은 형한테 첫 3점 딱 받아서 넣었을 때부터 감이 좋았었거든. 그 이후로 잘 넘어갔죠. 계속 이제도 자 클락과의 투맨 게임 직접 올라갔습니다. 득점. 아 이런 거 좋다고 해요. 형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사실 그냥 좀 도박이지. 도박.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플레이는 아니거든. 근데 1쿼터 때는 감독님께서 이게 막 1, 2쿼터, 2쿼터에 자신 있게 미스해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해도 된다고. 자 수비 사이로 찍고 나왔습니다. 이제도 득점. 근데 이것도 네. 이것도 감독님이 뭐라 하더라고. 그 수비 사이로 들어가지 말라고. 네. 그 전에 뭐 미스하던 장면도 많이 있었어 그런지. 근데 뭐 잘했다고 해주긴 했지 넣었으니까. 이런 굉장히 찢어 들어가는 플레이 이 제도형이 또 잘하는 거. 이날은 뭐 좀 몸이 가벼웠어. 근데 KT전의 승리가 확실히 그런 보약이 되지 약간. 킥아웃 클락. 이제도가 코너로 빠져 나왔습니다. 와이드 오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던집니다. 석점. 자스. 킬링 포인트. 진짜 킬링 포인트. 잘 봐요. 잘 들어봐요 형.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와이드 오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던집니다. 석점. 제도 들리죠 지금. 다시 들어봐요. 석점. 들었죠. 들리죠. 이거 오케이. 누구 텐션 같아요? 아이고 오케이. 마법 내가 텐션이라고. 이게 성공의 또 효과가 예. 또. 다른 나머지 선수까지 득점하면 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자기가 능장. 피디가 좋았지만 이제 우리가 패배를 했다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자들머리의 블락샷.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중요한 블락이 나왔고 안영준 또 막힙니다. 터치아웃. 뭔데 이게 내가 수비 미스야. 왜냐면 요거 막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뛰어가지 못했어요 일로. 따라가지 못했어 아예. 아 이거 잘했죠. 내 이때 KT 전에 다 썼어. 야. 아 이게 하나 넣을 줄 알았는데 이게 두 개 다 나오더라. 이때부터 승리의 여신은 갔다. 형 변명 한번 보여주세요. 이해하시죠. 아, 변명이라고 하면 KT 전에 다 썼어 이미. 자이트 쓸 걸 다 썼어. 이재동 선수 한 번에 넘어오질 못했습니다. 자, 걸렸어요. 여기서 이런 게 이런 사소한 것들 감독님 얘기하는 게 맞나요? 이런 사소한 것들 아쉽죠. 자 김선영 양우섭이 역전을 노립니다. 준영이도 그래도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니까 끝까지 나와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나와주네. 이런 게 좀 내일 있어. 이런 활약을 해주네요 양우섭 선수가. 김선영 돌파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먹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분이지. 내 미스네. 내가 박스아웃을 안 했네. 내가 보고 있었네. 이건 내 미스.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날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나. 아 이거 좋았는데. 이게 동점은 됐는데 이거 만들었는데
다시 원희가 이어받았습니다. 바스켓을 향해서 레이업 실패. 이것도 오펜스 리바운드 뺏겨. 얘한테 두 개 뺏긴 게 컸어요. 그냥 이 리바운드 잡았어야 돼. 참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SK의 공격입니다. 김선영 해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3초, 2초. 김선영 터프샷. 아, 리바운드.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간 거지. 그래도 여기서 안 맞았죠. 여기는 안 맞았어. 안 맞네. 자밀 원희가 두 샷 뺏겨. 어. 리바운드 마지막 리바운드 1번 때 리바운드 3개 뺏긴 게 아직은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아, 반칙입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넘어가게 된 거죠. 이 안 좋은 플레이만 보니까 그렇죠. 그게 좀 할 말이 뭔가 많이 없어진다. 안 좋은 플레이는 원래 할 말이 많이 없어요. 뭔가 신이 나지가 않네. 네. 크게 미스한 부분은 없는데 사소한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하고 화나는 거는 그치. 항상 우리가 어떻게 3패했는데 다 한 골차. 어떻게 보면 3점 차도 한 골차잖아요. 그런 걸로 지니까 더 열이 받는 거죠. 진짜 이날 SK전은 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을 졌는데 그래서 그날 진짜 잠을 못 잤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서 잊어야지 잊어야지 하면서도 이게 밤에 막상 자려고 누우면 그래서 우리 그날 다음날 오전까지도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해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게임이 안 나와야죠. 그래서 김광석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까지 불렀었어. 노래를 불렀었어. 진짜 빨리 잊고 싶어서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내가 불렀었어. 잊자. 왜냐면 그날이 또 LG전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LG전에 집중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 한번 주사를 맞았으니까 예방 접종을 맞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죠?